회원이 D의 사오입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책의 내용을 정리하는 짧은 문장들인데요. 오케이. 아이고, D가 아닌데. D의 사오. 자, 시작해 볼까요? There are seven people in Robin's family. 뭐라고요? There are seven people in Robin's family. 뭔가 좀 틀렸는데? Yeah. Okay. There are seven people. There are seven people. There are seven people. In Robin's family. In Robin's family. There are seven people. There are seven people. In Robin's family. In Robin's family. 뭐라고요? There are 잠깐만. 예. 다시 할게요. 예. There are seven people in Robin's family. There are seven people in Robin's family. 자, 여기에 there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잠깐 알려드리면 there의 원래 뜻은 이런 뜻이에요. 뭐라고요? 그런데 there 뒤에 be 동사가 사용되면 아무 뜻도 없이 be 동사의 두 가지 뜻 여기서는 무슨 뜻이에요? 이다예요, 있다예요. 뭐라고요? 있다죠. 아무 뜻 없이 뭐뭐가 있다라는 뜻으로 사용된 겁니다. Okay, seven people 뜻이 뭐예요? 세븐 피플 뜻이 뭐예요? 피플은 무슨 뜻일 것 같아요? 그러면 there are seven people이 무슨 뜻이에요? 자, 이런 우리말로 이런 표현이 영어로는 이렇게 된대요. 읽어보세요 다시. 읽어보라니까 되게 지겨워하던데 읽어보세요. There are seven people in Robin's family. 그럼 people이 무슨 뜻이겠어요? 사람들? 그래 7이고 people이 어? 그럼 there are seven people이 무슨 뜻이에요? 7명의 사람들이 있다 라고 하고 있네요. 비동사의 두 가지 뜻 이다 하고 있다 중에서 there 뒤에 있는 be 동사는 무조건 있다란 뜻이라 그랬어요. there는 원래 뜻은 거기에란 뜻인데 여기서 아무 뜻도 없이 이게 합쳐져서 뭔가가 있다란 뜻입니다. people의 뜻은 당연히 사람들이니까 there are seven people의 뜻은 seven people이 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seven people 앞만 길어봤자 seven people 안만 길어봤죠? 오케이. 남자 한 명입니까? 여자 한 명이에요?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 거 하나입니까? 여럿입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뭐예요? day죠. day랑 같이 쓰는 be 동사는 뭐예요? 그래서 여기에 are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읽어볼까요? 와. 안녕히 가세요. 읽어보세요. There is a book. There is a book. 이건 무슨 뜻이에요? 하나의 책이 있다. 그래. 한 권의 책이 있다죠. 어? 근데 여기에 이번에 is가 왔네? 왜? There are가 아니고 왜 there is 해야 되죠?
오케이. 지금 책 한 권이 있대죠? 그쵸? 어, 북. 이거 한번 길어봤자 뭐예요? It이죠, it. 남자입니까? 아니요. 여자입니까? 아니요. 여러 개입니까? 아니요.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하나죠. 그러면 한번 길어봤자? 예. It이고, it이랑 같이 쓰는 비동사는 뭐예요? Is. It is죠. 그래서 책 한 권이 있다? There is a book. 오케이. 일곱 명의 사람들이 있다? There are seven people. There are seven people. 오케이. 지금 방금 뭐 뭐를 가르쳐줬냐? 뭐뭐가 있다라는 표현을 할 때 영어에서 조심해야 될 게 뭐뭐 한계가 있다라고 할 때는 오케이. 여러 개가 있다고 할 때는 를 써야 된다는 걸 가르쳐줬어요. 왜냐하면 여러 개면 안만 길어봤자 데이니까 데이 알고요. 한 명의 남자면 he, 한 명의 여자면 she.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하나면 it인데 he, she, it 전부 다 it이랑 쓰니까 뭔가 남자 한 명이 있다, 여자 한 명이 있다, 어떤 물건 하나가 있다 할 때는 there is를 써야 돼요. 그 다음에 Robin은 사람 이름인데 여기 점 찍고 s는 왜 했어요? 그렇죠. Robin의 가족. In Robin's family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언제예요? 아니면 어디예요? 무엇이에요? 누구예요? 어떤 어떻게예요? 왜예요? 그렇죠. 어디죠? 어디. 어디에 일곱 명의 사람들이 있다? In Robin's family 안에는. In의 뜻은? 뭐뭐 안에, 뭐뭐 속에. 로빈의 가족 속에는 일곱 명의 사람들이 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There are seven people in Robin's family. In이 들어가야 되는 이유도 가르쳐줬어요. Robin이 아니고 Robin's 해야 되는 이유도 가르쳐줬어요. Robin 가족이 아니고 Robin의 가족 해야 되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그렇죠. He has a grandfather and grandmother. He는 누구 대신 왔어요? 로빈. 그렇죠. 로빈은 여자예요? 남자예요? 네. 그러니까 앞만 길어봤자 he. 그 다음에 has의 뜻은? 오케이. 무슨 씨예요? 원래 가지고 있다라는 뜻의 단어는 뭐예요? Have. Have의 뜻이 가지다니까 무슨 시고 하다시고 모든 하다시 속에는 무슨 뜻을 가진 뭐가 숨어 있는데 하다라는 뜻이 두가 숨어 있는데 근데 내가 가지고 있다 오케이 네가 가지고 있다 그들이 가지고 있다 할 때는 두가 들어 있는 하다시의 형태로 쓰면 돼요. 근데 그가 가지고 있다 할 때는 오케이. 이 have 속에 do가 들어있는 게 아니고 뭐가 들어있는 형태를 써야 돼? does. 그럼 does가 들어있으면 have 속에 does가 들어가면 모습이 어떻게 바뀐다? has로 바뀝니다. has나 have나 뜻은 똑같이 가지고 있던데 has는 he, 앞만 길어봤자 he, she, it 누가 다를 만들었을 때 여기에 이 사람이 남자 한 명이 가지고 있다라는 표현이거나 여자 한 명이 가지고 있다라는 표현을 하거나 또는 그것이 가지고 있다 he, she, it 뒤에 하다시에는 하다시 속에 does가 들어있는 형태를 써야 되기 때문에 끝에 s로 끝나는 하다시를 쓰게 됩니다. 오케이. 다음 계속해서 그 다음 계속해서 He has a dad, mom, sister, and brother. 그렇죠. 대가족이네요. He has a dad, mom, sister, and brother. 오케이. 그래서 How is Robin's mom? 로빈 엄마는 어땠더라? She is chubby. How is Robin's dad? 와 기억력 좋다. 시스터는 이름이 나오는데요.
시스터 이름이 뭐였더라? 타냐. 타냐. How is Tanya? She is noisy. 오, 그렇죠. 브라더 이름도 나오죠. 브라더 이름 뭐였더라? 브라이언. How is Brian? He is strong. How is Robin? He is handsome. 이라고 자기가 주장하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He also has a cat and a dog. 그렇지. 애완동물도 있고 고양이는 누구의 고양이지? Brian. 누구의 고양이였더라? Brian's cat. 이름이 뭐였더라? Molly. 오, Molly. 암컷이었나 수컷이었나? 암컷. 암컷이었죠. 얘 어땠더라? Small. She is small and cute. Okay. Dog. 이거 누구의 dog이었더라? 타니의. 로빈에게였죠? 그렇죠? This is lucky. 됐습니까? 얘는 럭키예요. He is my dog. 얘는 어땠더라? So big. 엄청 큰 개였죠. 됐습니까? 이름은 뭐였더라? 럭키. 럭키였죠. He loves. He loves his family. 여기에 누가 다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네. 누가 그가 뭐한다 사랑한다. He는 love인 대신 왔고 원래 사랑하다 love 아니야? 그치? 근데 왜 love가 아니고 loves 했지? Love 했듯이 뭐니까? 니까 무슨 신데? 원래는 뭐가 들어있다? 이 속에 뭐 들어있어요? 두 들어있죠. 두가 들어있으면 원래 모습 그대로죠. 근데 나는 사랑합니다 할 때는 뭐라고 표현하면 되지만 I love, I love. 너는 사랑합니다? 오케이. 그들이 사랑합니다? They love. 오케이.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런데 여기에 누가 사랑한대? He, she, it 중에 하나가 왔죠. 그러니까 하다시 속에 뭐가 들어있어야 돼? 오케이. 우리가 어제 읽었던 책의 마지막에 뭐라고 나왔더라? I love my family. 이렇게 나왔죠. 그쵸? 여기에 I가 누구야? Robin. 오케이. 나는 나의 가족을 사랑한다는데 정리하는 글에서는 로빈은 로빈의 가족을 사랑합니다로 바꿔야 되겠죠. 여기에 he하고 his의 같은 점과 차이점은 어떤 남자 한 명이다. 됐습니까? 근데 차이점은 얘는 누가 다 만들 때 쓰는 형태이고 얘는 무슨 뜻을 갖고 있죠? 누구의. 그렇지. 누구의. 나중에 소유격이라면서 배울 거예요. 됐습니까? 누구누구의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오케이. 훌륭하게 잘했고요. 쓰리 시험 잘 쳐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